자,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일단은 두 번째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에 이어서 하는 주종 당장 바꿔 프로토스. 저 같은 경우는 베네더택 나왔을 때 종족 당장 바꿔에서 이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랬나요? 아, 네. 포스를 했었는데 저도 예, 저도 했었는데 예. 이게 종족을 바꿔서 하는 그 페널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제 상대방 분들이 네. 뭔가 이 게임에서 굉장히 아마추어 고수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아마추어 고수와 1대1 그런 경우 말고도 네.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영환 선수가 이제 집중해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베네더택 선배로서 일단 민창희 선수가 조언을 해주셨고 그때 민창희 선수 나와서 승패 되게 좋았잖아요. 승률 거의 안 졌잖아요. 제가 종족 당장 바꿔에서만 졌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제 목을 매달아서 네. 제 게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목을 매달아요? 아니 그런 큰일 나죠. 예. 네. 목매서 이제 게임을 한 예. 뭐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정말 예.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민창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영환 선수도 물론이고요. 특히 그 전태양 선수가 아주 뭐 승부욕이 강력하다. 라이너리지만 승부욕에서만큼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영환 선수가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어린데 승부욕이 되게 강해갖고 그것만큼은 모든 우리 팀에서 최고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태양이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그래요. 네, 네. 태양이가 한때 굉장히 강한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하면서 네. 열심히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되게 한 끗 차이로 아쉽게 졌거든요. 네. 태양이가 너무 그걸 분해해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분해해서 네. 쓰러졌다 숙소에 와가지고 네. 승부욕이 되게 강한데 억울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승리에 대한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그만큼 오.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남들보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너무 분해해서 숙소에 쓰러졌다. 미찬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승부욕으로 따지면 네. 이제 정말 국가대표 저리 가난하고 생각했는데 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저는 네. 네. 이제 귀엽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어떤 선수였나요 상대가? 어떤 선수길래 쓰러질 정도였는지? 자세히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좀 탑클래스 선수였었던 것 같아요. 택배 닉상급? 네, 그 정도 되는 선수였던 것 같고 이제 태양이 네. 같은 경우는 막내잖아요. 네. 경기를 치어도 화를 겉으로 못 내요. 다 형들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막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영훈 선수도 약간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네. 네. 저도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팀에 많은 고참 분들이 그만두시고 형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우리 민창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감추지 않았잖아요. 네. 아, 전 너무 솔직해서. 네. 전 너무 솔직할 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이런 짤방들이 돌아다닌다고 네. 생각합니다. 짤방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태양이와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와도 많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들한테 상대방에게 전태양 선수에게 나이가 물론 어리든 상관없이 네. 네. 이영환 선수한테도 물어봤었겠지만 네. 전태양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 네. 자기는 졌을 때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해서 잠깐 동안은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바람을 쐰다던가 뭐 네. 그런 방식으로 네. 푼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네. 저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배웠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민창기 선수는 그때 그럼 어떻게 아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와는 맞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서 어떤 부작용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방식인데요? 궁금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CJ 선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게임을 지고 일부러 웃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네 어색하지만 예 어색하지만 네. 아 내가 이랬으면 이겼는데 이러면서 네. 좋게 네.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부글부글 끓지만 네. 그 네. 겉으로의 거짓말이 계속 되다 보면 네. 이게 내가 화가 났는지 지금 재미있는 상황인지 그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걸 네. 이제 깨달은 후에는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영환 선수는 어떻습니까? 막 저도 정말 네. 화가 났을 때 방금
그 민창기 선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네. 그런 부분을 해요. 되게 화가 나도 웃으면서 말을 걸어야지. 사실 이긴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같이 어린 사람이라면 이기고 나서도 좀 뭔가 찝찝하거든요. 내가 상대가 화가 났을 네. 그런 찝찝하다기보다는 이제 상대가 화를 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분을 자기가 무엇보다 네. 잘 아니까 네. 네. 잘 아니까 네. 상대가 그런 부분을 안 느끼도록 네. 저는 애써 웃으면서 이제 안 그런 척 네.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너가 웃으면서 참고 네. 말해도 네. 화난 게 보이기는 해 이런 식으로 네. 그게 굉장히 되게 네. 웃기는 상황이 뭐냐면 네. 참는다고 참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로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은 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네. 거죠. 그 뜨거운 기운이. 네. 네. 저는 나름 참는다고 되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네. 너 그때 되게 화나 보여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하고 네. 되게 미안하죠. 네. 나는 화 안 난 척 해본다고 해본 건데 이렇게 보이니까. 네. 이게 승부욕이 강하니까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좀 많이 미안하긴 하죠. 상대 입장에서 서로 연습을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네. 위해서 네. 근데 나 혼자 이렇게 화를 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 그럼 반대로 이영하 선수가 누구를 이겼었는데 상대방도 물론 이영하 선수처럼 감추려고 했지만은 너무 티가 나서 이영하 선수가 좀 약간 미안했다는 선수도 상당히 많았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간 지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풀어주죠. 형 그때는 좀 그런 식의 게임 플레이하는 거고 이제 게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형도 이제 그때는 풀리잖아요 사람 기분이. 그렇죠. 그때 되면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저도. 누가 다른 형들이 그런다 그래서. 네. 그리고 다 형들이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네. 제가 뭔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것들 되게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거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스포생활을 하면서 습득을 자연적으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속이 깊은 네. 선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도 한결 네. 같았거든요. 그쵸. 한결 같다가 이제 네. 군대에서 네. 이제 제대하기 전까지 혼나다가 제대할 때쯤 이제 제가 저를 이제 인지한 네. 그런 경우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창기 선수가 그렇게 했어도 민창기 선수가 팀 내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다른 뭔가가 있었겠죠. 다른 뭐 면에서 게임할 땐 그렇지만 게임 외적인 면에서는 정말 선후배한테 잘했고 했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가 진짜 만약에 게임 나중에 게임 그 후에도 아마 그랬으면 쫓겨났겠죠. 예. 저도 그렇게 네.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간에도 애교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주 애교스러운 편이세요? 네. 네. 그래서 막 뭐 하고 네. 그러면 막 귀여운 네. 목소리도 막 내고 장난도 잘 치고 네. 제가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보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분을 굉장히 두텁게 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친분이 무너지기에는 게임만으로는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네.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군대에서 네. 가장 많이 혼났었어요. 뭐 심한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자면 네. 박정석 선수 같은 경우에 대선배님이시고 레전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레전드신 박정석 선배님께서 한 달간의 설거지를 제안하시면서 네. 화를 냈을 경우 한 달간 너의 설거지다 네.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걸 못 지키고 한 달 동안 제가 상병 때 설거지를 했었던 기억도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박정 선수 되게 대단하네요. 그런 그 방식들이 예. 네. 큰 형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많은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이제 네. 다신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네. 하지만 이제 또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고쳐질 쯤 되니까 좋았던 기억이기도 하네요. 추억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지금 경기는 뭐 거의 이영하 선수가 아주 가스까지 쉬면서 당분간 지금 다시 채취하고 있지만 뭐 질러서 최대한 많이 뽑아서 아주 뭐 저그스럽게 순간 아주 폭발력 있는 경기로 쏟아부었었는데 이영하 선수 역시나 좀 그런 화를 좀 삭히는 물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네, 그냥 삭힐 네. 수는 없잖아요. 네. 스트레스도 계속 받고 계속 쌓이다 보면 또 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영하 선수는 그 스트레스를 풉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가끔가다 바람을 쐬는 경우가 많고. 아, 바람, 그렇죠. 바람을 쐬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게임을 지면은 그 욱하는 순간이 순간이에요, 진짜. 경기 지지치고 나서 네. 몇 초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어떻게든 참고 나면은 그 뒤 기분이 풀리고 네. 그 화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게임을 왜 졌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화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게 말이 쉽지.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영호 선수 아시죠? 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항상 늘. 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이만 아니면은 거의 웬만하면 잘 화가 안 나요. 태양이가 너무 게임을 빠르잖아요. 네. 빠른데 그게 네. 다르게 말하면 좀 작은 소수 유닛들로 막 사방에서 건들잖아요. 네. 약간 네. 되게 좀 짜증스럽게 경기를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네.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네. 근데 그게 되게 잘하는 거죠. 네.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화가 나. 태양이가 또 컨트롤이 되게 뛰어나요. 그렇죠. 근데 저도 컨트롤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나를 자꾸 컨트롤로 제압하니까 약간씩 조금씩은 이제 약간 아 이거 좀 그러네 아, 이런 네. 좀 답답하네 나 네. 이렇게 계속 지니까 이렇게 나의 프라이드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네.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지. 나한테 지금 컨트롤 싸움을 걸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컸네 이러면서 네. 되게 쉽지 않은데 그 생각 게임 끝나고 나서는 진짜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게임하면 제가 뒤에서 많이 보거든요. 또 제 뒷자리라서 네. 보면은 볼수록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애가 빠르고 생각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제 지저분하다고들 많이 했어요. 너무 빠르니까 네, 너무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까 네.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속도로 바꾸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손이 그러면 엄청나게 제일 빠른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태양 선수예요? 태양이가 가장 빠르고 네. 성욱이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조성욱이도 네. 성욱이도 빨라가지고 네. 태양이랑 비슷해요. 성욱이도 프로토스 전태양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토스 전태양 그런 느낌을 네. 받고 네. 저거 중에서 빠른 사람은 예훈이가 가장 빠르긴 한데 태양이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는 없어요. 다 단단한 식으로 게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네. 어린 그 선수들이 손이 더 빠르네요. 네 되게 네. 빠르더라고요. 네. 저도 나름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정도거든요. 한 네. 300대 초반 정도 되니까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빠른 네. 스타일인데 되게 빠른 스타일인데 네. 나보다 더 빠르니까 대단하더라고. 김창희 선수도 약간 손이 좀 빠른 스타일 아닌가요? 저도 손으로 따지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손은 빠른데 네. 머리보다 손이 더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은 된다는 얘기는 네. 잘 듣는데 네. 이제 두뇌 플레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 본의 아니게 좀 그런 무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창규 선생님이랑 반대인 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네. 네. 손이 안 따라준다. 예, 안 따라. 빠르긴 한데 네. 그냥 빠르기만 하고 뭐 네. 이렇게 없으니까. 이게 신기한데요. 이분은 생각은 빠른데 손이 좀 늦고. 네. 민창규 선수 손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합쳐지면 대박이 나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택배행리상들이 다 네. 모두 다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택배행리상에 있는 네. 선수들은 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건 다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네, 그러는 사이에 또 게임이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부정 대결도 끝났는데 부정 대결이 어렵다고 민창희 선수가 약간 조언을 해줬는데 지금 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죠. 네. 제가 볼 땐 저그분도 분명히 하실 줄 아는 분인데 네.